지능형 로봇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똑같은 슬라이드에 다 넣기로 했어요. 뭐 우리 이민아 회장님이 워낙 잘 설명해줘서 그 중에 하나가 로봇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이제 지능형 로봇을 이제 그런데 이 장표도요 until now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다는 얘기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로봇의 어원은 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동이다. 노예란 뜻이에요. 신들은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은 사물을 만들죠. 그러다가 인간과 똑같은 로봇을 만들기 시작해요.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아시모프의 로봇의 법칙인데 1941년도에는 1, 2, 3만 발표가 됐죠. 그러다가 85년도에 수정을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고쳤냐면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여기서 인류란 뭐냐면 전쟁을 날 수도 있다. 인류가 지역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전쟁이 났을 때 자기 민족을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법칙이라고 했는데 영하고 이라고 이 법칙이 최근에 와서 약간의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용 로봇을 만들어야 되냐, 감정 로봇을 만들어야 되냐, 성인용 로봇을 만들어야 되냐. 그래서 이게 로봇 윤리에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어요. 로봇 산업의 진화를 보시면 지금은 초연결 사회로 가서 네트워크 로봇, 클라우드 베이스의 로봇으로 진화하고 있다. 왜 로봇이 나오냐? 이것도 문헌적으로 보면 2002년도에 미국의 과학재단에서 뭐를 발표했냐면 이렇게 엔빅을 발표해요. 엔빅이 전부 통합되는 것이 바로 지능형 로봇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예, 개념하고 핵심 기술 똑같아요. 인풋이 있어야 돼요. 우리 컴퓨터에 보시면 이거 센서죠. 센싱으로 해서 인풋 입력을 하면 두뇌에서 프로세싱을 하죠. CPU.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을 표현한다든지 아웃핏이다. 결국은 인간의 두뇌하고 똑같아요. 인간의 두뇌와 똑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로봇이고 자동차도 인간과 똑같은 자동차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인간과 똑같은 스마트폰 만들려고 하는 거고 요소 기술을 보면 이게 상당히 많죠.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선택을 해야죠. 센서면 센서. 그래서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민아 회장님이 그건 좀 틀린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인간의 뇌를 로봇에 누출하는 그 관점에서 접근할 적에 작년에 IBM하고 코넬대하고 삼성전자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4cm 곱하기 4cm의 신경망 칩을 만드는 거죠. 이 트루노스예요. 어떻게 탑재가 됐냐면 신경이 100만 개가 탑재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until now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에? 아직까지 알려진 바 추측되는 거는 우리 인간의 신경이 1000억 개로 추정이 돼요.
그 천억으로 나누면 저 정도가 탑재가 된 거다. 또 뭐가 탑재가 됐냐면 시냅스가 탑재가 됐어요. 시냅스는 기억하고 지식을 저장하고 도출하고 하는 거예요. 시냅스가. 근데 시냅스는 뉴런 하나당 만 개가 붙어 있어요. 천억에다 만 개를 곱하면 천조억 정도 되죠. 이게 나누면 엄청 소수점 이하로 내려가요. 인간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합누령이라고 써요. 연합. 하나의 신경에 천 개의 연합누령이 붙어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경교라고 있어요. 글리아라고. 별세포라고도 하고 성상세포라도 하는데 이거는 숫자를 추측할 수가 없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아 엄청 많은 두뇌 중에서 all little part를 만들었구나. 그렇게 만들어서 해놓고 보니까 이게 되더라는 거죠. 실시간으로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프로하고 컨으로 이게 양쪽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적에 프로 관점에서는 야, 이 정도인데 이게 되니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혁신을 해야 되겠다. 또 컨트롤리 입장에서는 야, 이게 이 정도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언제쯤 우리 신경망 같은 이 두뇌가 아, 로봇에 탑재되겠느냐. 2100년에는 가능하겠느냐. 2500년에도 가능하겠느냐. 둘로 나눠지게 해서 보셔야 되겠죠. 자, 제가 지금은 이제 미국, 유럽 1번. 미국은 보시면 인간을 지원하는 거예요. 모든 기계는 전부 인간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또 하나 고령자를 지원해야 된다. 고령자. 2030년에 우리나라도 65세 이상이 지금 530만 명에서 1380만 명으로 늘어요. 그러면 저출산이기 때문에 2030년, 40년 가면 신입사원을 뽑을 수가 없겠죠? 그럼 누구를 뽑아야 되냐면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뽑아야 돼요. 그런데 고령자들은 문제가 있어요. 뭘 말을 시키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뭘 읽으라고 인스트럭션을 주면 눈이 어두워서 읽질 못해요. 야, 이거 책상 좀 저쪽 뒤로다가 옮겨라 그러면 팔다리가 부자연스러워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엔빅 2002년도라는 걸 중요시하게 돼. 2002년도에 엔빅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2013년에 브레인 이니시티브 두뇌 전략을 발표하는 거예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다 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많은 거 있지만 자 인간과 협업하는 로봇이에요. 로봇이 스탠드 언론으로 지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로봇이 아니에요. 만약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로봇이 어느 기업에서 개발한다면 교통법 다 바뀌어야 돼요. 로봇들이 이 교통 인간과 똑같아지는 거니까. 근데 미국은 아니에요. 반드시 인간하고 같이 협업하는 로봇이에요. 여기 보세요. 8시간 연속 수행. 그 다음에 2020년에는 40시간 연속 작업한다. 제가 볼 적에는 미국이 제대로 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로직을 갖고, 로드맵을 갖고, 제조업을 혁신하자는 거예요. 제조업에 로봇이 다 들어가면,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파괴시킨다? 요즘 그런 이슈가 많죠. 로봇이 인간을 노동시장에서 쫓아낼 거다.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미국은요. 반드시 인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 40년에도 아무리 로봇이 공장 현장에 투입됐다 하더라도
그 컨트롤은 누가 해야 되냐면 반드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65세 이상이 뇌파를 잡아내면 뇌파하고 아까 이민아 교수님이 그 발표하신 자리에 보면 뇌파를 잡아내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뭘 컨트롤하냐면 모든 기계들, 모든 로봇을 다 컨트롤하는 거죠. 또 그 로직, 그 로드맵을 그대로 국방에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용이라든지 재난구조용이라든지 이렇게 국가가 어떤 전략을 잡으면, 어떤 로직을 잡으면 미국은 일사불란하게 밑으로 전부 침투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경제인대도 열고 많은 분들이 다빈치 로봇, 야 다빈치 로봇이 야 로봇 수술했다가 사람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 안 그런 거예요. 반드시 의사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수술을 의사가 해요. 그 대신에 로봇이 정교하니까. 국방용도 마찬가지죠. 그냥 군사용 국방용 어떤 무기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병사들의 성능 증강을 향상시키는 골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해갖고 이런 데다가 펀딩을 쳐서 2019년에 슈퍼 병사를 등장하게 한 것이 목적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우리나라하고 일본 이런 데는 휴머노이드 인간과 똑같은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데 미국은 안 그래요. 어떻게 고령자들을 이렇게 할 거냐? 팔이 부자인 사람들은 로봇팔 만들어주고 손을 잘 못 움직인 사람들은 로봇 손 만들고 로봇 다리 만들어서 이 사회 문제 이 2030년 장기적인 걸로 추진하는 거예요. 자, 미국이 가장 앞서 있어요. 클라우드 로봇. 많은 분들이 또는 많은 나라에서 연구자들이 로봇을 개발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거 센싱, 그다음에 프로세싱, 그다음에 매니플레이션 요 세 가지 핵심이잖아요. 이걸 다 탑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로봇에 탑재하고 많은 소프트웨어도 탑재해야 되고 데이터를 맞으니까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것도 CPU도 탑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로봇은 뭐만 인식하면 되냐면 사물이 저 사람이 누구냐. 그것도 저 사람이 누구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센서하고 카메라로 그 사물을 찍어요. 어디로 보내주냐면 다 클라우드로 보내주는 거예요. 사람이 얼굴을 찍어서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주인이냐 아니면 도둑놈이냐. 사진을 찍어서 클라우드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나머지는 클라우드에서 전부 이미지를 분석해서 야 이거는 적군이다, 이거는 아군이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죠. 가벼워지는 거죠. 가벼워져야 군집 로봇이 가능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글이 왜 로봇 회사를 많이 인수했냐 하면 얘들의 핵심 역량은 검색 엔진이에요. 다 되잖아요. 음성 다 되잖아요. 동영상 속의 사물, 동영상 속의 인물도 누군지를 이걸 검색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촉감, 아까 오감 컴퓨팅 말씀하셨지만 감정, 생각, 마음까지도 검색의 대상이다라고 돼 있어요. 특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올해 클라우드에 다 보내면 클라우드에서 전부 이미지를 분석해서 야 저것은 버켓이다. 야 버켓을 로봇부터 명령 내리는 거죠. 11시 방향에 버켓이 어느 거리에 있으니까 로봇 팔을 어떻게 해서 앵글 각도를 어떻게 해서 가서 파지를 해라. 잡아라. 이런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당히 초기 단계예요. 아직 개념 단계입니다. 클라우드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 많은 로봇 회사들, 인공지능 회사들, 뭐 증강현실 회사들 이걸 다 인수를 했는데 분석해 볼 적에 저희가 같이 분석해 볼 적에 아 이거는 분명히 클라우드 베이스로 컨트롤을 해야 이 많은 로봇들을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을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는 구글의 비전을 파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청소 로봇이 있어요. 뭐 LG 그다음에 뭐 삼성이 개발하는 거. 그런데 그 청소 로봇은 문제가 있죠. 이게 문턱이 있어 못 넘어가요. 그죠? 문턱이 5cm가 돼도 못 넘어가요. 3cm가 있어도 못 넘어가요. 자, 미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의 로봇은 문턱을 못 넘어가지만 로봇을 작게 만들어서 다섯 개를 연결을 시키자. 다섯 개를 연결시키면 문턱을 넘어갑니다. 그 개념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유펜에서 개발하고 있는 건데 이게 벌떼 로봇이에요. 이게 피아노도 치죠. 같이 협력해서 콜라보레이션 해갖고 뭐까지 짓냐면 건물까지 짓어요. 벌떼 로봇들이. 자, 이거는 이제 하버드대학에서 개발한 킬로봇인데 1024개의 꼬마 로봇이에요.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신경망하고 똑같아요.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는 거죠. 가장자리. 어떤 명령을 내리면 뭘 만들려고 하면 하나가 촌놈이 대장이 점을 찍어줘요. 그러면 가장자리 따라서 움직이면서 수행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개미처럼 분산하고 협력한다. 이 개미를 모방한 거예요. 이게 생체 모방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다리 셋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로봇이 하나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 저 군대 요즘 그 프로그램 나오죠? 뭐 훈련 받다가 얘가 왕따 당해서 못하면 열애시키죠? 열애시켜서 뭐예요? 가서 충전을 하잖아요. 충전을 나눠서 정신 차리면 다시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열애시킨다. 자, 일본하고 유럽 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 저 이민하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도메인이 있어요. 도메인을 잘 잡아야 돼요. 일본 산업들의 도메인, 우리나라 산업들의 도메인은 와해 되고 있죠. 뭔가 몰라요. 중국 산업, 중국 기업들은 도메인을 꽉 잡았어요. 저가? 일본 기업들은 도메인이 뭐냐면 부품이에요. 일본 기업들이 다 그렇잖아요. 세트는 지금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특허를 바탕으로 하는 요소기술을 개발해서 처음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도 보면 일본은 자기네들 도메인을 제대로 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례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페퍼가 중요시 하는 거죠. 왜냐면 페퍼는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달렸잖아요. 이동하잖아요. 얘가 무슨 기능이 있냐면 텔리프레젠스 기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원격 출연. 네? 내 대신 회의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야, 거기서 얘가 이제 찍어서 오겠죠. 동영상을 찍어서 오든지 뭐 말로 오고 그러면 야, 거기 내 의견은 이렇게 네가 얘기해라. 자, 이와 비슷한 것이 잠깐만요. 일단 진행하고요. 그럼 이거 뭐 우리하고 똑같고요. 거의 유럽은 이게 보시면 뉴로모픽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와 똑같은 로봇을 개발한다라는 게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더뎌요. 그러니까 신문 방송에 나오는 유럽에서 나오는 로봇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전략이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본 거죠. 로봇들은 인간과 같지 않아요.
이게 보폭을 걷는데 76cm를 걷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 물이 있으면 인간들은 뛰어요. 86cm나 90cm를 이렇게 보폭을 막 넓혀 가거든요. 넓혔다가 줄였다가 막 하거든요. 로봇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과 똑같은 그런 로봇을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느리죠. 그리고 또 유럽은 거기에다가 두 번째가 이거를 ELSI를 접목을 해서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 윤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야, 이게 법적인 제도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야, 이렇게 로봇을 개발했을 때 그 사회적인 이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냐? 그러니까 유럽의 스타일대로 그거를 접목해서 상당히 늦다라고 보십니다. 한국도 열심히 하고 있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돈이에요. 제가 로봇기술위원을 한 3년 했었거든요. 지식경제부터요. 근데 예산이 1년에 1,500억이에요. 1,500억을 또 과제를 10개로 찢어줘요. 과제 10개 중에서 또 이렇게 2개 기업 이렇게 줘요. 과제를 또. 그러니까 많이 받아봐야 뭐 50억, 30억 그렇게 받아갖고 그 아까 미국과 같은 그런 로봇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말을 안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그 대신에 페퍼 같은 로봇을 개발하시는 분이 여기 오셨어요. 송세경 박사라고. 어디 계시죠? 송 박사님? 예. 네. 네. 그러니까 이민학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IoT, 웨어러블, 그 다음에 IOB 뭐 이런 것하고 서비스 로봇이 만나는 시장이 열렸습니다. 이번 올해 CES에서 3,500개의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 로봇 타이틀로 참여한 기업이 150여 개였고요. 그 IoT, 웨어러블, 스마트카 이런 것까지 합치면 한 20% 이상이 로봇 관련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좀 봐도 되는데 그 첫 번째 열리는 시장이 제 생각에는 아까 이제 너무 좋은 인간 중심의 그런 제품 그리고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사상에서 홈 로봇이 지금 급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성장은 스마트 홈, IoT 시장, 웨어러블 시장을 아마 동반 성장시킬 그런 것이 될 거고요. 그 중에 좀 전에 얘기한 페퍼,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의 페퍼라는 로봇이 크라우드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아까 빅데이터 정확하게 이민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같고요. 지버라는 로봇은 뉘앙스라는 회사에 이건 아직 언론이 공개는 안 돼 있는데 마케팅 담당 임원을 새로 CEO로 영입을 했습니다. 뉘앙스는 음성 엔진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역시 크라우드 기반의 지능화 AI 서비스를 필두로 할 거고요. 그러면은 한국에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면 한국은 10년 넘게 지능형 서비스 로봇에 대한 10년이 이미 넘었죠. 과감한 투자를 해서 우리 안에 아주 우수한 기술과 재원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타겟을 아직 못 잡고 있고요. 다행히 저희 퓨처 로봇이 요즘 좀 선전해서 세계 50대 기업에 저희 그 퓨처 로봇이라는 회사가 세계 50대 기업에 한국 기업으로는 선정을 좀 받아서 해외에서는 많은 협력 제안을 좀 받고 있고 기본 개념은 가정에서의 텔레프레전스, 홈케어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발표하신 내용이 없는 내용을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렸습니다.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제 발언이 실례나 실수가 안 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드론인데요. 언틸 나우예요. 언틸 나우. 이게 소리가 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안 탄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자격증 가진 조종사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뭐 택배라든지 무인기에다가 아주 이 하이퍼 사이클에 따라서 아주 비전을 크게를 갔는데요. 3월 20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야 이게 상업화 되려고 그러면 허들이 있다.
첫 번째가 이제 배럴이 이 수명이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부정확한 GPS 데이터다. 세 번째는 기상학하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 보시면 이게 새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새들이 와서 막 이 부닥쳐서 쓰는 건 문제가 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맨 마지막 것도 미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겠지만 총돌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무인기 나타나면 총에다가 무인기에다가 막 쏜다는 거예요. 에 이걸 건토팅 네이버인데 아마존 그래서 아마존도 여기 보시면 이제 3월 19일 날 이제 은행 허가 증명서를 받았죠. 시험 테스트하라는 거. 근데 시험 테스트도요. 무인기가 122m 상공에 뜨면 안 됩니다. 122m 아래에서 떠야 되고 반드시 조종사가 운항해야 되고 여기 봤을 적에 육안으로 보여야 됩니다. 육안으로. 그러니까 반지형이 4.8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이거 구글의 프로젝트 윙 마찬가지죠. 이게 2월 15일 날 미국의 항공청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발표했어요. 여기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아마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지금까지 허가받은 데 올해 1월에 CNN 방송 그다음에 작년 9월에 영화 제작소 6군데 영화 촬영할 때 무인기 쓰라는 거예요. 작년 6월에 석유 탐사 뭐 국제표준 뭐 계속 나오니까 특히 특허를 확보해야 된다. 인터넷이 94년에 상용화 됐는데 인터넷 윤리원장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올 적에는 뭐 줄기세포는 생명윤리. 그러니까 반드시 이 로봇 시대에는 로봇 윤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식경제부에서 이걸 지도를 해갖고 제가 로봇 윤리원장 이거 제가 쓴 건데요. 같이 여기 로봇 윤리원장 재정위원회에서 와서 발표를 못 했어요. 이상 마칩니다.